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우주는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은 별을 사랑하는 연인들을 움직이고 정복하고 이동시키고 매료시킵니다. 발견은 차례로 이어지며 일부는 오래된 가설을 확인하고 다른 일부는 가정을 깨고 점점 더 많은 해결되지 않는 미스터리에 우리를 노출시킵니다. 우리 은하인 은하수의 기능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면 우리 은하수가 우리를 둘러싼 공간의 극히 일부분만 차지하고 있다는 그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주는 너무 광대해서 가장 정교한 관측 장비로는 아직 그 지평선을 관측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양계 너머에 있는 이웃 은하계를 경이롭고 장엄하게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여행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아름다운 나선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를 탐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모험을 떠나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와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즐거운 여행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을 우주선에 초대합니다. 편안하게 앉으시고 안전벨트를 매세요. 오늘 우리는 빛의 속도로 여행할 것입니다. 부드러운 이륙으로 순식간에 대기권 너머로 나아갈 것입니다. 반짝이는 우주의 어둠이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다. 여러분은 고요하고 조용한 우주에 완전히 몰입하게 될 것입니다. 태양에서 약 250만 광년 떨어진 안드로메다 은하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약 30분이 지나고 6억 2,800만 킬로미터를 이동한 후 목성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제 태양, 달, 금성에 이어 우리 천체에서 네 번째로 밝은 천체인 목성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목성을 장식하는 고리를 감상하세요. 지구의 약 11배 크기인 이 행성의 황토색을 즐겨보세요. 운이 좋으면 화려한 오로라를 볼 수도 있고 항상 그랬던 것처럼 폭풍이 몰아쳐 거대한 번개에 놀라게 될지도 모릅니다. 목성에 가까운 환경에서는 목성 주위를 공전하는 위성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79개의 위성 중 2호가 가장 가깝고 가장 큰 위성입니다. 표면에서 강한 화산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갈릴리의 네 위성 중 하나인 유로파에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유로파는 네 위성 중 가장 작은 위성으로 우리 달보다 약간 작습니다. 2호와 달리 표면은 매끄럽습니다. 유로파는 실제로 태양계에서 알려진 모든 천체 중 표면이 가장 매끄러운 천체입니다. 이는 젊은 나이와 물의 바다 위에 놓인 두꺼운 얼음층으로 이루어진 표면의 구성 때문입니다. 이제 목성계를 벗어나 경로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거대한 가스 행성에 가까워졌습니다. 바로 토성입니다. 태양계의 보석이라는 별명을 가진 유명한 발광고리 덕분에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것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습니다. 모래 황갈색의 주요 거리가 7개라면 탐사선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의 최신 관측에 따르면 실제로 수천 개의 고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된 고리 A와 B가 가장 밀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많은 양의 얼음 무립자, 암석, 먼지에도 불구하고 각각 두께가 300m를 넘지 않거나 심지어 3-4m에 불과합니다. 지구의 28만 2000km를 넘어서 거대한 범위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가장자리에서 관찰하면 거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토성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고리의 복잡성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큰 분할에 의해 서로 분리되거나
심지어는 어느 정도 상당한 간격으로 무수히 많은 고리로 나뉘어져 있는 이 고리들은 우리의 거대한 은하수 안에서 빛을 발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우리 은하를 뒤로하고 떠나보겠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또 다른 거대한 행성이 그 비밀을 밝히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성 넘어 1442만 킬로를 여행하여 신비로운 천왕성에 도착해보세요. 빛의 속도로 80분을 여행하는 동안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무한한 광활함을 관찰하도록 초대합니다. 이 모호한 환경에서 지평선에서 행성 모양이 형성되는 것을 관찰하세요. 부드럽고 균일한 푸른 빛을 띠는 천왕성이 우아하게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태양계 가장자리에 있는 최초의 얼음 행성입니다. 15개의 위성이 궤도를 돌고 있지만 가장 큰 위성의 지름은 150km에 불과합니다. 반면 천왕성은 지름이 5만 km에 달하며 9개의 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토성과는 달리 고리를 가진 행성보다 더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푸른 빛깔이 시선을 뗄 수 없게 만드는 또 다른 가스 거대 행성 해왕성을 향해 우리는 여정을 이어가면서 대부분 어두운 우주에서 아름다운 지구를 떠올리게 합니다. 로마의 바다의 신 이름을 딴 해왕성은 쌍둥이 행성으로부터 162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지름은 약 5만 킬로미터입니다. 이 얼음 거인은 이웃 행성보다 온도가 약간 높지만 태양계에서 가장 추운 행성 중 하나입니다. 대기의 큰 암흑점은 환경 역학의 증거입니다. 시속 2000km로 부는 바람에 의해 수많은 구름이 심하게 처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두 얼음 거인은 매력적이지 않은 온도로 유명하지만 1위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해왕성에서 가장 큰 달인 트리톤이 그렇습니다. 이 천체는 태양계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천체 중 가장 추운 천체입니다. 거칠고 얼음으로 뒤덮인 표면과 위풍당당한 그 핵은 특히 표면에서 일부 활동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푸마롤에 의해 끊임없이 구멍이 뚫린 이 얼음 멘틀 아래 거대한 액체물이 있다면 어떨까요? 과학자들이 태양계의 물의 존재를 더 일방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태양계를 탐사한 결과 지구 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를 지탱할 수 있는 행성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너무 광대하고 은하계는 너무 많아서 우리 은하계 너머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상상 여전히 가능합니다. 태양계를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우리는 태양의 헬리오스피어의 한계인 헬리오파우스를 넘어 태양계를 떠날 것입니다. 태양풍은 더 이상 여러분의 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제 성간 매질로 여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먼저 안전벨트를 매세요. 우리는 태양계와 성간 매체 사이의 경계를 넘어야 합니다. 초음속으로 움직이는 태양풍의 입자는 성간 매질의 입자와 접촉하자마자 급격한 감속을 느낄 것입니다. 따라서 태양에서 방출되는 입자의 속도는 시속 400km에서 시속 100km로 떨어집니다. 헬리오파우즈 주변에 축적된 이 모든 입자들은 강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입자들은 가열되어 충격파를 일으키거나 심지어 여러 개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우리 비행기는 항상 빛의 속도로 이 난기류 영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몇 번의 충격을 받은 후 우주선은 성간 매체에서 처음으로 진화합니다. 하지만 이웃한 태양계는 어떨까요? 우리 태양계에서 4.2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또 다른 행성계인 백조자리 별자리는 은하수에서 우리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성계입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또는 센타우리 별이라는 이름의 중심별은 태양 다음으로 지구와 가장 가까운 별입니다. 이 적색 외성은 우리 태양보다 7배나 작은 크기에 빛도 약해
그다지 거대하지는 않지만 삼중성계의 중심별입니다. 실제로 프록시마에 있는 이중성 알파센터 우리라는 이름의 두 개의 별이 함께 있습니다. 프록시마보다 더 큰 두 개의 다른 적색 외성인 알파센터 우리 A와 알파센터 우리 B는 프록시마와 달리 남쪽 하늘에서 잘 보입니다. 게다가 이중성인 알파센터 우리는 우리 하늘에서 네 번째로 밝은 별입니다. 프록시마 자리에 접근하면 별빛이 크게 번쩍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밝기는 주기적으로 증가합니다. 프록시마는 대류 과정으로 인해 화려한 별입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에 따르면 프록시마는 현재 우주 나이의 약 300배에 달하는 평균 나이를 유지할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3중 항성계가 흥미로운 이유는 최근 프록시마 궤도를 도는 슈퍼지구와 같은 외계 행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프록시마 B로 명명된 이 행성은 과학계에서 열광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록시마의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한 이 행성의 궤도는 잠재적으로 외계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는 후보 행성의 지위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프록시마에는 물이 존재해야 하고 표면에 축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생명체에게 필수적인 대기는 궤도에 저항해야 합니다. 지구의 1.08배 크기로 추정되는 프록시마 B는 11.2일 만에 공전 궤도를 완주합니다. 따라서 상당한 대기 탈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예를 들어 충분한 화산 활동으로 인해 균형을 잃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이 항성계를 떠나봅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4광년 이상을 더 여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빛의 속도로 여행하는 데는 약 40시간이 걸립니다. 성관 장관을 즐기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별자리가 차례로 이어지며 때로는 서로 섞이기도 합니다. 다른 별자리보다 더 반짝이는 별자리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다른 별들은 이상적인 성운으로 합쳐져 장엄한 광경을 선사합니다. 저 멀리서 우리가 잘 아는 별이 보입니다. 지구에서 8.6광년이나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우리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입니다. 큰 개 자리의 별자리에 들어가 태양 다음으로 가장 밝은 백색별인 시리우스를 만나보세요. 시리우스는 태양에서 다섯 번째로 가까운 별자리입니다. 이 밝은 별은 우리 태양보다 20배나 밝습니다. 하지만 시리우스는 혼자가 아닙니다. 시리우스는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백색 외성인 시리우스 B와 함께 진화하고 있습니다. 광도가 주별보다 만 배나 약한 시리우스 B는 19세기에야 발견되어 비교적 오랫동안 익명으로 남아있었습니다. 60개 이상의 은하를 포함하는 로컬 그룹에 속하는 우리 은하수 내에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 별과 별 사이, 분자구름 또는 다른 성운을 경이로움으로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른 별들보다 더 놀랍고 매력적인 별들의 색은 당신을 매혹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수소가 이온화되는 다른 지역보다 더 뜨거운 지역을 통과합니다. 이 구역은 섭씨 100만 도를 넘습니다. 먼지나 분자가 더 차갑고 밀도가 높은 다른 구역은 섭씨 영하 260도에서 섭씨 265도 사이의 온도로 절대 영도에 가깝습니다. 성간 구름에 모이는 먼지 알갱이와 가스가 밀집된 이 저온 영역은 더운 영역과 달리 엄청나게 넓습니다. 운이 좋으면 행성 성운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행성과 아무 관련 없습니다. 그것은 수명이 다할 때 별에서 방출되는 팽창가스의 껍질로 백색 외성이 되는 붉은 거인입니다. 이 단계는 매우 장관을 이루며 마법처럼 화려합니다. 별자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과 함께 서로를 따라옵니다. 유니콘 자리, 쌍둥이 자리 또는 기린 자리와 같은 별자리 중 일부를 통과한 후 안드로메다 자리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카시오페아 별자리 남쪽과
페르세우스 별자리 동쪽에 위치한 안드로메다 자리에는 3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북반구에 있는 이 A자형 별자리는 2세기 로마 제국시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던 그리스 천문학자이자 점성과 수학자, 지리학자인 프톨레마이오스가 발견한 48개의 별자리 중 하나입니다. 그의 업적은 별의 관측, 숫자, 계산, 측정을 기반으로 한 고대 과학의 오랜 진화의 연속입니다. 그는 여러 과학 논문의 저자로 그중 하나인 알마게스트는 위대한 구성을 의미합니다. 이 논문은 수학과 천문학에서 고대의 가장 진보된 지식을 한데 모은 천문학 논문입니다. 또한 이 논문은 이후 13세기 동안 몇 가지 사소한 수정만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안드로메다는 에티오피아의 왕실 부부인 세페우스와 카시오페아의 딸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카시오페아 여왕은 자신과 딸이 바다의 신 네레이드보다 더 아름답다고 주장하여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벌로 포세이돈은 바다 괴물을 만들어 나라를 약탈했습니다. 신탁에 따르면 왕실의 딸인 안드로메다의 희생만이 이 재앙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드로메다는 알몸으로 바위에 묶인 채 괴물에게 잡아먹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바다 괴물을 물리친 후 그녀와 결혼한 페르세우스에 의해 구해졌습니다. 또한 영어로 안드로메다는 사슬에 묶인 여자라고 불립니다. 사본에서 안드로메다 별자리의 표현은 거의 옷을 벗고 손이 묶인 이 젊은 여성을 책에 속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시 별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안드로메다 별자리에서 그중 세 개는 광도로 구별됩니다. 따라서 해질녘에 나타나는 안드로메다의 주요 별은 감마 안드로메다라고 불리는 알페라츠, 미라크, 알마입니다. 이 세 별은 안드로메다의 대각선에 위치하며 그 자체로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거대한 정렬에 속합니다. 또한 이 정렬은 하늘을 찾는 주요 축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다른 별들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알파라츠 자리는 가장 밝습니다. 매우 뜨겁고 태양보다 110배 더 빛나며 청백색입니다. 또한 동반자가 있어 이중성이 되어 여러 별이라는 칭호를 부여합니다. 미라크는 태양보다 30배나 큰 붉은 거성입니다. 역시 다중성인 알마은은 주황색과 파란색의 아름다운 대비를 이루는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쌍성의 주별은 주황색 거성으로 태양보다 80배 더 크지만 특히 후자성보다 2000배 더 밝습니다. 적어도 세 개의 다른 별이 함께 진화합니다. 따라서 알마은은 사중성계의 일부이며 현재까지 알려진 다른 세 개의 별은 주기혈성의 청백색 별입니다. 따라서 이 별들은 뜨겁고 매우 빛나는 별입니다. 이 별들은 주기혈성에서 안정된 시간이 우리 태양보다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외계 생명체를 찾는 데 특히 흥미롭습니다. 마냥 슈퍼지구와 같은 행성이 소위 거주 가능 영역에 있는 이 주황색 별들 중 하나를 돌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름다운 지구에서 350광년 이상 떨어진 이곳에서 생명체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안드로메다 별자리 안에 있는 검붉은 외성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로스 248은 태양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아홉 번째 별이며 지구에서 10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 별입니다. 로스 248의 붉은색은 그 온도가 섭씨 3226도 이상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노란색 별인 우리 태양의 온도는 섭씨 5726도 이상입니다. 이 온도 차이는 로스 248 별이 암적색외성 그룹에 속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것이 별이 지구에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좋은 망원경과 특정 조건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은
이 주 계열성을 아주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이름은 로스 248이 아직 핵 융합 단계에 있으며 수소가 헬륨으로 변환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단계는 대부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백색 외성이 되기 전에 별의 전체 수명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강도가 때때로 변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밝기의 변동은 이 별이 겪는 플레어에 의해 설명됩니다. 예측할 수도 없고 지속시간도 가변적인 이 플레어는 장관을 연출합니다. 이 요정 같은 광경은 로스 248호의 환경을 있게 만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별은 홀로 진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행성도 동반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별은 여전히 구름브릿지 34로 불리는 글리제 15입니다. 로스 248에서 1.54광년 떨어진 글리제 15는 적어도 두 개의 별과 두 개의 행성으로 구성된 항성계와 행성계입니다. 주요 천체는 GJ15AA 또는 구름브릿지 34AA 별입니다. 이 변광성에는 훨씬 더 작고 차가운 두 번째 변광성인 GJ15B가 동반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폭발성 적색 외성은 2600년 동안 준원형 궤도를 돌며 서로를 공전합니다. 실제로 이 두 별을 분리하는 천문학적 단위는 147개이며 이는 220억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이 쌍성계는 슈퍼지구와 슈퍼해왕성을 동반합니다. 질량이 각각 지구의 3배와 36배에 달해 태양계에 가장 가까운 다행성계라는 지위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이 다행성계는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슈퍼지구인 GJ15AP는 단 11일 만에 항성 주위를 완전히 공전합니다. 이것은 이 행성에서 1년이 지속되는 시간이 11일입니다. 따라서 이 근접성은 표면 온도가 섭씨 276도에 이르는 이 슈퍼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없애버립니다. 이 두 천체는 마치 두 아이가 서로 마주보고 손을 잡고 흔들리는 것처럼 아기 중심이라고 알려진 서로의 질량 중심주의를 공전합니다. 마찬가지로 슈퍼해양성인 GJ15AC는 생명체를 품을 수 없습니다. 이 가스 거성은 항성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극도로 추운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슈퍼해양성은 전체 궤도를 도는데 약 20년이 걸리기 때문에 항성의 거주 가능 영역에서 매우 먼 거리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훨씬 더 멀리 여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입니다. 이를 위해 우주선은 시공간 갤러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시공간을 이동하며 은하계 국가에 순식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약간 흔들릴 수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요정 같은 이 교차로에 매료되어 취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대망의 목적지인 안드로메다 은하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정면을 똑바로 보세요. 저 멀리 밝은 물체가 보입니다. 눈부신 중심부와 수천 개의 푸른 빛으로 반짝이는 거대한 주변부가 있는 눈앞에 웅장한 나선형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안드로메다 은하에는 두 개의 다른 은하가 함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작습니다. 그러나 이 두 위성은 은하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안드로메다 은하와 가까운 곳에서 나타나 더욱 장관을 이룹니다. 게다가 은하의 한계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후광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이며 그 안에서 가스 입자와 동요하는 것처럼 보이는 무수한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와 마찬가지로 나선형 구조를 가진 타원형 은하입니다. 7개의 팔이 있으며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거리에도 불구하고 안드로메다 은하는 지구 북반구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천체 중 하나입니다. 쉽게 알아볼 수 있으며 길쭉한 모양과 유백색으로 구별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지상에서 관측할 때, 육안으로 볼 때 우리 달과 비슷한 지름을 가진 하늘에서 가장 광대한 천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망원경을 통해 관찰하면 이 납작한 원반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 거대한 물체는 보름달의 겉보기 크기의 6배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위도 북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밤하늘이 충분히 맑으면 1년 내내 적어도 밤의 일부분 동안은 비교적 잘 보입니다.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5개의 별이 W 또는 M자 모양으로 이루어진 카시오페아 별자리를 찾아보세요. M자리의 첫 번째 봉우리는 카시오페아 별자리와 안드로메다 별자리 사이에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를 직접 가리키는 화살표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구에서 오랫동안 관측되어 왔습니다. 처음으로 기록된 것은 9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페르시아의 천문학자이자 시계 제작자인 압드알 라흐만 알수피의 책 고정된 별들에 등장합니다. 안드로메다 대성운이라고 불리는 이 성운은 1887년 영국 천문학자 아이작 로버츠에 의해 처음으로 촬영되었습니다. 이 실수로 인해 메시에 의해 카탈로그에 M31이라는 물체 아래 성운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그 후 1920년대에 이 성운의 천체 사진에서 거대 또는 초거대 변광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산을 통해 이 별들이 실제로 외계 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안드로메다가 1925년부터 은하로 불린 이유입니다. 이 날짜 이전에는 성운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천문학자들에게 안드로메다는 우주에서 가장 가까운 큰 성운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에게는 우주는 우리 은하수로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선형 가스 주머니로 보이는 것이 더욱 증명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안드로메다 성운과 같은 나선형 성운은 독립된 은하로 인식되었고 우리 은하는 지평선이 보이지 않는 우주에서 다른 은하들 사이의 은하가 되었습니다. 약 20만 광년의 거대한 지름을 가진 안드로메다 은하는 로컬 그룹에서 가장 큰 은하이며 우리 은하수가 2위를 차지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나선 은하로 우리 은하보다 약 2배 많은 약 1000억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 질량은 우리 은하의 태양 질량이 1900개의 태양 질량인 것에 비해 약 1230억 태양 질량으로 추정됩니다. 반면에 두 은하의 질량이 비슷하다면 안드로메다 은하의 별 밀도가 더 높습니다. 이것이 안드로메다 은하의 광도가 은하수보다 25% 더 높은 이유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총 광도는 태양 광도의 260억 배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은하수는 안드로메다 은하보다 별이 3배에서 5배 더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후자는 특정 휴식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휴식이 별의 생성과 관련이 있다면 은하는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은하 중심에서 시작하여 별의 속도는 초속 225km까지 증가하다가 7000 광년에는 시속 50km로 감소하고 33000 광년에서 시속 250km로 다시 증가하다가 8만 광년에서 시속 200km로 감소합니다. 그런 다음 안드로메다 은하의 총 질량은
중심에서 4만 5천 광년까지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이 거리를 넘어서면 더 느리게 증가한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핵의 질량은 60억 태양 질량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성간 우주에 떠있는 이 거대한 별이 빛나는 섬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은하에서 가장 밝은 부분인 중심부부터 시작해 그 구조를 살펴봅시다. 여기에는 매우 작고 활동적인 성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허블 우주 망원경 덕분에 우리는 이 벌치가 서로 5광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두 개의 별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P1은 더 밝고 매우 크고 밀집되고 오래된 붉은 별들로 이루어진 성단입니다. 둘째, P2는 훨씬 더 밝고 질량이 약 1억 4천만 태양의 질량, 즉 우리 은하 블랙홀 궁수자리 A의 40배로 추정되는 초질량 블랙홀을 품고 있지만 이 돌출부는 마지막 한 마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 보입니다. 허블 망원경은 또한 안드로메다의 중심부에 있는 이 거대한 초질량 블랙홀을 둘러싼 신비한 푸른색을 보여주는 새로운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실제로 이 푸른색은 오래된 붉은 별들로 이루어진 타원형 고리의 중심부에 위치한 2억 년 된 비교적 젊은 푸른 별들의 고리를 밝혀냈으며 초질량 블랙홀 주위를 소용돌이 치고 있어 후자의 정확한 위치를 나타냅니다. 새로 발견된 이 고리는 400개가 넘는 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광년 크기의 원반에 빽빽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별들은 블랙홀의 중력에 의해 초당 1000km의 속도로 매우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드로메다 은하는 거대한 돌출부 안에 이중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중성단의 총 지름은 거의 20년 광년에 이릅니다. 상자 모양의 외관은 우리 은하와 마찬가지로 안드로메다 은하가 막대 나선 은하임을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막대는 이 성운으로 추정되는 가장 긴 방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은하에서 팽창은 가장 잘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빛나는 구조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그 범위를 더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돌출부는 나선형 구조가 우리 은하수를 많이 연상시키는 얇지만 거대한 원반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안드로메다의 나선형 팔은 서로를 단단히 감싸고 있지만 두 개의 큰 팔이 눈에 띄며 최소 13,000광년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안드로메다의 나선 팔은 서로 매우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은하보다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적외선으로 이 영역을 관찰해 봅시다. 은하수 중심에서 33,0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수많은 동심원 고리를 발견하면 놀랄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전체 은하계의 먼지와 가스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관측은 이 고리의 구성 요소가 영하 258도 이하의 차가운 먼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적외선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안드로메다의 원반이 언뜻 보이는 것처럼 평평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근처의 천체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비틀림을 겪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 원반 너머 가시직경 22만 광년 너머에는 이온화된 가스로 이루어진 거대한 후광이 은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후광은 우리 은하와 맞닿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이 후광은 어떤 방향으로는 130만 광년에서 200만 광년까지 뻗어 있습니다. 이것은 은하에서 미래의 별 형성을 위한 충분한 연료를 포함하는 가스의 저장소입니다. 또한 많은 구상 성단이 이미 존재합니다. 따라서 갈색과 푸르스름한 반사가 있는 이 빛나는 나선은 우주에서 올림픽의 평온함으로 진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은하를 더 오래 관찰하면 이러한 느낌은 다소 도전받게 됩니다. 이 광활한 광채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소 희귀한 유형의 별들이
진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색 거성 단계를 마친 오래된 별인 약 8,000개의 별이 가스 외피를 배출했습니다. 사실 이 희미한 별들은 불안정한 단계를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백색 외성으로 변하기 전에 냉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백만 광년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에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별이나 성간 매질에 사는 은하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은하는 더욱이 그 거주자들의 격동적이고 심지어 폭발적인 삶에 의해 확대받습니다. 그렇다면 별은 어떻게 탄생할까요?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은하와 우주의 다른 모든 은하에서 별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은 결코 혼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가스, 먼지, 분자로 이루어진 구름이 중력으로 붕괴하는 동안 이 모든 물질 조각이 압축되고 가열되고 수축하여 구름 안에 원시 별의 중심을 형성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것을 별의 보육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다음 이 원시 별들은 차례로 수축합니다. 열핵 융합 반응이 시작되는 피할 수 없는 임계점까지 온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여 수많은 별이 탄생합니다. 각 별은 주변 물질을 포획하여 성장합니다. 또한 별은 먼지가 모여 행성이 되는 성운을 형성하고 각 별은 별개의 태양계를 탄생시킵니다. 그런 다음 별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과정 덕분에 별은 우주에서 밝게 빛납니다. 기본적으로 70%의 수소와 28%의 헬륨으로 구성된 이 별은 유일한 연료인 수소를 연소시킵니다. 후자가 고갈되면 수소 융합이 멈추고 별은 붉은 거인이 됩니다. 그런 다음 탄소와 산소로 헬륨의 새로운 융합이 시작됩니다. 이 단계는 훨씬 짧기 때문에 별이 불안정하고 가변적입니다. 그런 다음 별은 성간 매질로 대기를 방출합니다. 이것은 행성 성운으로 알려진 단계에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빛나는 부분인 백색 외성이 남아있습니다. 크기는 지구와 비슷하지만 질량은 우리 태양과 같고 밀도는 입방센티미터당 1톤 정도입니다. 무게가 1톤인 설탕 덩어리를 상상해보세요. 그런 다음 질량에 따라 무지개 빛깔의 행성 성운으로 수십억 년 동안 계속 빛나다가 흙 외성이 되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질량이 8에서 25 태양 질량인 거대 항성의 경우 더 길고 장엄한 과정을 거칩니다. 거대한 별은 중력이 더 이상 질량으로 고정될 수 없을 때 실제 충격파를 겪습니다. 별의 중심부가 스스로 붕괴하고 격렬한 폭발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초신성입니다. 폭발 후 며칠 동안은 별은 그것을 호스팅하는 은하보다 더 밝게 빛납니다. 남은 것은 지름이 약 10km인 중성자 별이 스스로 빠르게 회전하는 것입니다. 펄서가 탄생하여 전자기 방출 제트에 의해 성운의 주변 가스를 파괴합니다. 펄서의 밀도는 입방 센티미터당 10억 톤에 달합니다. 이제 산처럼 무거운 각설탕을 상상해보세요. 우리 태양의 25배가 넘는 질량을 가진 별은 중성자 별이 되어 죽습니다. 그러나 질량이 너무 커서 중성자의 압력이 공간 중력을 상쇄할 수 없습니다. 이 중성자 별에서 새로운 붕괴가 일어나 블랙홀이 생성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에는 수십억 개는 아니더라도 수백만 개의 행성이 그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현재 기술은 이미 매우 발전했지만 태양계에서 250만 광년 이상 떨어진 비발광성 별을 관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은 독창성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으며 우리 은하계는 이웃을 관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게다가 1999년에 마이크로 렌즈 관측 중에 한 물체가 발견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것이 실제로 행성이라면 어떨까요? 이 확인은 전 세계 과학 저널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 행성은 공식적으로 발견된 최초의 외계 행성이 될 것이며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행성은
우리 은하수의 일부입니다. 우리 은하계에서 21만 8,247광년 떨어진 이 가상의 행성은 PA99N1호 명명되었습니다. 이 행성의 질량은 목성 질량의 6.34배, 즉 지구 질량의 2015.5배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 행성이 거주 가능한 궤도를 돌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곳에서 생명체가 발견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 질문은 과학자들에게 항상 동기를 부여하는 필수적인 질문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빛을 내지 않는 물체는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심지어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행성이 잠시 그림자 속에 남아있다면 다른 천체는 각각 마지막 것보다 더 특별한 천체로 안드로메다 은하를 경이로움으로 감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1885년에 중요한 사건이 관측되었습니다. 정확히 1885년 8월 17일 루도빅 굴리가 루앙 관측소에서 처음으로 초신성을 관측한 날입니다. 1609년 망원경이 발명된 이후 관측된 최초의 초신성이었습니다. 이 폭발은 1885년 8월 17일부터 20일 사이에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규모 6을 초과하는 강력한 폭발이었습니다. 이 초신성은 지금까지도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관측된 유일한 초신성이기 때문에 더욱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천문학자들도 이 특별한 현상을 관측할 기회를 가졌지만 에스토니아의 도르파트 천문대의 에른스트 하트 비이만이 이 초신성의 잠재적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그 후 이 초신성이 발견된 지 한 세기가 넘은 1989년 미국 애리조나주의 천문학자들은 폭발 과정에서 방출된 물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로 뻗어나가는 잔광으로 초신성 잔광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성운을 형성합니다. 물질이 초당 수천 킬로미터이며 매우 빠른 속도로 방출되는 이 잔광을 관찰한 결과 1885년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관찰된 초신성은 매우 밝지 않은 LA 초신성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중력 붕괴를 흡수하지 못한 쌍성계의 백색 외성이 이 열핵 초신성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이 잔광은 아마도 수십만 년 후에 완전히 사라질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놀라운 아름다움의 성운 광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멀지 않는 곳에서 다른 많은 빛나는 형태가 여러분의 관심을 끌 것입니다. 후자는 직경이 130만 광년이고 두께가 4만 2천 광년에 불과한 거대한 원반에 27개의 외소 은하가 있으며 그중 14개는 같은 평면에서 그 주위를 공전합니다. 주 은하의 위성 은하들은 원반 내부에서 같은 방식으로 자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금속이 풍부한 안드로메다 후광을 구성하는 별들 중 상당수는 중간 나이로 큰 은하와 하나의 지배적인 합병이 일어났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안드로메다의 위성 중 하나이며 금속이 풍부하고 핵 주위의 붉은색과 노란색 별이 집중되어 있는 작은 소형 은하인 M32는 안드로메다의 후광의 구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작은 확산공이 주 은하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매우 유사한 구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약 20억 년 전에 안드로메다 은하가 이전에 로컬 그룹에서 세 번째 또는 네 번째로 큰 은하였던 훨씬 더 큰 은하를 삼켰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외소 은하인 M32는 훨씬 더 컸던 이전 은하인 M32P의 남은 중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합병은 안드로메다에 있는 별의 약 5분의 1을 만들었을 것이며 비슷한 크기의 다른 타원 은하와 비교했을 때 M32의 특이한 밀도 특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를 보면 주 은하 중심 남쪽에서 M31을 찾으면 안드로메다의 또 다른 위성 은하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M32에서 주 은하 반대편 북서쪽에 위치한 안드로메다의 거대한 팔 옆에 있는 M110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타원형 외소 은하가 있는데 M32보다 크지만 광도는 더 희미합니다. M32와 달리 M110에는 초질량 블랙홀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와 매우 가까워 보이지만 지구와 같은 거리인 약 30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이웃 은하가 동시에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놀라운 광경에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15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외소 구상은 하인 안드로메다 1을 만나러 가자고 제안합니다. 이 위성 은하의 발견은 안드로메다 2, 3, 4 은하와 같은 시기인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전에 시각화된 은하와의 차이점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이 은하의 별들은 대부분 붉은색을 띠고 있으며 핵 주위에 구형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은하는 별이 수백만 개에서 수억 개에 불과한 작은 은하입니다. 또한 로컬 그룹에 속하는 대부분의 은하는 이와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속이 부족한 이 은하의 별들은 구상 성당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소 은하들은 매우 빛나지만 안드로메다 후광에서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또 다른 위성 은하도 여러분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6으로도 알려진 페가수스 자리의 외소 구상 은하입니다. 그것은 날개 달린 말의 별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과의 거리는 270만 광년으로 추정됩니다. 이 은하를 페가수스 자리의 외소 은하인 DDO-216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후자는 페가수스 자리의 불규칙한 외성 은하이며 우리 태양계에서 약 330만 광년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은하와 달리 이 은하는 구도나 은하팔과 같은 규칙적인 구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운처럼 별뿐만 아니라 가스와 성간 먼지가 풍부합니다. 이제 듀오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카시오페아 별자리의 남쪽 지역에 위치한 케델 18과 케델 17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 두 은하는 중력으로 서로 연결된 두 개의 외소 구상 은하입니다. 따라서 후자에서 30만 광년 떨어진 안드로메다의 은하의 후광에서 변하지 않는 움직임으로 한 쌍으로 진화하는 이 이진 시스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케드웰 18에는 작은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활동적인 은하 핵 덕분에 중앙에서 방출되는 전자기 스펙트럼의 일부에서 강렬한 방사선으로 파트너와 구별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구조를 더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름은 천만 광년으로 추정됩니다. 그런 다음 천문학계의 일부 구성원들은 이 은하를 세이퍼트 2형 은하로 분류합니다. 이 은하는 매우 밝고 컴팩트한 핵과 나선형 구조가 특징입니다. 세이퍼트 은하의 핵은 우주에서 알려진 가장 큰 전자기 복사 소스 중 하나이며 아마도 그 중심에 있는 초질량 블랙홀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가설이 확인되면 케드웰 18은 로컬 그룹에서 처음으로 알려진 세이퍼트 은하이자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가 될 것입니다. 아직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이 듀오에 대한 또 다른 미스터리가 과학계를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세 번째 외소 은하인 카시오페아 2세도 쌍성계인 케델 18과 케델 17의 일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안드로메다 궤도를 도는 작은 은하들의 놀라운 집단 내에서 중력으로 묶인 그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거대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은 M33으로 알려진 삼각형 은하입니다. 이 은하도 마찬가지로 나선 은하로 로컬 그룹에 속하며 크기가 세 번째로 큽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삼각형 자리 별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거리는 270만 광년으로 추정됩니다. 태양 질량 600억 개로 추정되는 이 은하의 질량은 안드로메다 은하 질량의 5%에 불과합니다. 원반을 가진 규칙적인 나선형 은하로 경사각 덕분에 하늘이 맑을 때 지구에서 거의 정면에서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립된 은하는 핵 주위에 은하 팽창을 보이지 않으며 초질량 블랙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삼각형 은하의 중심에는 매우 밝은 X선 광원이 포함되어 있어 로컬 그룹에서 가장 강력한 X선 광원이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그것이 안드로메다 은하의 위성인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지만 그 반대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진짜 보석 상자입니다. 많은 별들이 우주의 이 부분을 비출 수 있게 해줍니다. 은하와 함께 있는 위성 은하가 아름다운 장식을 제공한다면 400개 이상의 구상 은하단도 수천 개의 빛으로 반짝이게 해줍니다. 다소 빽빽하게 모여있는 별들이 가루처럼 흩어져 있는 별들의 유혹에 빠져보세요. 그들의 맥동과 두근거림을 관찰하세요. 눈 아래에서 펼쳐지는 색채와 빛을 바라는 장엄한 살아있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안드로메다 궤도를 도는 성단 중 마야 2세는 안드로메다 은하뿐만 아니라 로컬 그룹 전체에서 가장 밝습니다. NGC-224G1로 알려진 이 구상 성단은 안드로메다 은하의 은하 핵에서 불과 13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우 거대하고 광대합니다. 실제로 그 크기는 은하수에서 가장 거대한 구상 성단인 오메가 센타우리의 두 배에서 세 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엘 자리에는 최소 30만 개의 오래된 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천문학자들은 마엘 2가 이전에 안드로메다 은하에 흡수된 외소 은하의 잔여 핵이라고 의심하기 때문에 그 중심에 중간 질량의 블랙홀이 존재하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구상 성단은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과 거의 같은 나이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우주가 시작된 직후 은하 형성의 첫 번째 시대에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주목할 만한 천체들 중 남서쪽 팔에는 젊은 청색 거대 별들로 이루어진 열린 성단인 NGC-206이 보입니다. 약 400광년에 걸쳐 펼쳐져 있는 이 밝고 반짝이는 푸른 별그룹은 이 지역 그룹에서 가장 큰 별을 형성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또한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가장 밝은 별 그룹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개방형 성단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중력의 영향을 받아 진화하는 100에서 만 개 같은 나이의 별들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 최근에 발견된 또 다른 성단이 논의 중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가장 밝고 거대한 RBC 구상 성단 EXT8은 태양 질량이 114만 개에 달합니다. 은하 중심에서 8만 8천 광년 떨어진 궤도를 돌고 있으며 관측이 다소 당황스럽습니다. 이 성단의 질량은 금속성의 예측값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마그네슘과 나트륨과 같은 철과 관련된 다른 원소뿐만 아니라 철과 수소가 인해 측정은 천문학자들의 기존 계산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단이 더 거대할수록 금속성이 더 강해합니다. 그러나 RBC EXT8은 예상치보다 훨씬 낮은 금속성 값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태양의 값보다 800배나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차이는 선험적으로 같은 성단 내에 두 개의 별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관측으로 인해 RBC EXT8은 우주의 형성을 더 많이 이해하고자 하는
천문학자들에게 희귀하고 귀중한 구상성단이 되었습니다. 우주의 형성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연구자들은 항상 지구 너머에서 어떤 형태로든 생명의 흔적이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찾기 희망합니다. 또한 안드로메다 은하가 생명체를 지탱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현재로서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수는 천문학자들에게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현재로서 우리 은하계에 생명체를 품고 있는 다른 별이 있는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은하만큼이나 가까운 다른 은하에 관한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얼마나 더 복잡할지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와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의 별, 즉 우리 태양이 우리에게 생명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안드로메다 은하에도 적어도 하나의 별이 있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이 두 이웃 은하에 존재하는 별의 수의 비율을 따르고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보다 적어도 10배에서 12배 더 많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안드로메다 은하 내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별을 가설적으로 12개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놀라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은하간 여행에서 보셨듯이 별들은 우주에서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움직임, 회전, 융합, 인력, 추방, 폭발, 붕괴, 탄생, 죽음, 충돌입니다. 천체는 서로 교차하고 서로 부딪히고 다른 천체와 함께 공존하며 고유한 모습으로 천상의 안물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들은 전례 없는 폭력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주의 광활한 공간에 흩어져 있는 천체들의 수를 고려할 때 이러한 충돌은 그리 빈번하지 않지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주변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은 각각의 별과 함께 행성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이롭고 매우 활동적인 성운의 중심부에서 새로운 별이 탄생하는 것을 감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각 은하도 고유한 궤도를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안드로메다 은하가 언급되었을 때 아마도 오래된 이웃은 은하 M32P의 많은 부분을 소화했을 때 이것을 확실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주요 은하가 합쳐질 수 있다면 우주의 우리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사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는 현재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로컬 그룹에서 가장 큰 두 은하의 중력은 매우 강력한 인력을 유발하여 하루에 40만 2천 킬로미터 퍼 아워, 즉 96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서로를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 미래의 충돌을 자신있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것은 천체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물리 법칙에 대한 수학적 이해 덕분입니다. 천문학자들은 뉴턴의 중력 법칙을 통해 관측되는 다양한 천체의 궤적을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3년에 발사된 유럽 우주국의 가이아 탐사선은 상당한 양의 유용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종합하여 우리 은하수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10억 개 이상의 별에 대한 매우 정확한 3차원 지도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방대한 센서스를 통해 별들의 움직임, 광도, 온도, 구성을 매핑할 수도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우리 은하의 기원, 구조와 미래 진화와 관련된 주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허블 우주 망원경은 서로 다른 시간에 찍은 수많은 사진 덕분에 나사 과학자들이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별의 이동 속도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먼 배경에 위치한 흐릿한 은하 위에 겹쳐진 덕분에 변이를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안드로메다를 둘러싼 거대한 가스후광도 촬영되어 은하수 후광과 접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두 은하 사이의 거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가설은 한동안 확인되었지만 두 은하 사이의 충돌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단순히 서로 부딪혀서 별의 흐름이 다소 얽혀서 필라멘트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계는 안드로메다 은하 자체의 움직임이 작기 때문에 향후 궤도를 비교적 쉽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천문학자들은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하나의 거대한 은하를 만들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미 이 미래의 거대한 은하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밀코메다라고 불릴 것입니다. 이 이름은 은하수를 뜻하는 밀키웨이와 안드로메다를 뜻하는 안드로메다의 축약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두 은하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합체라고도 하는 은하 융합 과정이 시작되기까지 약 45억 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우주의 두 괴물 앞에서 서로 마주보고 미래의 대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들의 요정춤일까요? 아니면 폭발적인 대결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충돌이 발생하면 천체가 실제로 충돌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은하계는 매우 확산되어 있어서 각 은하계 내의 별들은 서로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별들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멀기 때문에 선험적으로 별들이 충돌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때가 되면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는 서로 40만 광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처음으로 근접 통과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 과정을 거쳐 새로운 초은하가 탄생하는데 20억 년이 더 걸릴 것입니다. 그동안 이 두 은하는 접근하는 기간과 멀어지는 기간이 있는 우주춤을 시작하여 그 길에 가스와 별이 빛나는 덩굴손을 뿌릴 것입니다. 이 별들의 안무는 별자리를 뒤흔들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밤하늘의 새로운 패턴을 선사할 것입니다. 우리 은하도 안드로메다 은하처럼 전 세계적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나선형팔은 무수히 많은 혼란스러운 별들로 탈구될 것입니다. 나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두 나선 은하는 매우 긴 융합 과정에서 아마도 매우 붉은색의 거대한 타원 은하를 탄생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태양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행성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각각의 위치는 보존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 가지 운명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태양기가 충돌과 동시에 또는 충돌 후에 초은하로부터 어느 시점에서 방출되어 태양과 주변 행성에서 거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운명은 더 불확실하지만 태양기가 충돌의 중심을 향해 변이될 것입니다. 후자는 은하 중심부에서 초신성의 자비를 받아 핵융합을 일으킬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는 이미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지상 생명체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같은 기간에 우리 태양 자체도 문제의 충돌과는 별개로 심오한 변화를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구에 생명을 비치고 있는 별도 수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두 은하가 충돌하는 시점에 우리 태양계가 더 이상 동일하지 않아 지구에서 이 천체의 장관을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약 50억 년에서 70억 년 후에 예상되는 우리 태양의 죽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현재 황외성으로 여겨지는 우리 태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힘으로 인해 점점 더 가까운 이웃을 가열하는 붉은 거인이 될 것입니다. 수성과 금성은 붕괴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성 지구와 화성은 치명적으로 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지구의 궤도가 바깥쪽으로 서형돌이쳐 지구가
이 불타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우주 여행자 여러분, 우리의 여행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별을 머리에 입고 떠난 이번 은하계 탐험이 눈부시게 하길 바랍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여행은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지만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주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실은 언젠가 이 모든 비밀이 밝혀질까요? 눈치채지 못하셨나요?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다른 것보다 더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미스터리가 나타나 과학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